예, 안녕하세요. 금빛돼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새 가장 핫한 아이템인 달아이씨 엔진 40A 4인원 변속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점들이 많은 변속기라서 예, 저도 큰맘 먹고 좀 주문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제가 쓰던 변속기에 좀 문제가 생겨서 변속기 교체할 겸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릴 겸 해서 요즘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가장 핫하고 아이템인 달아이씨 4인원 변속기입니다. 이 변속기는 제가 일단은 대략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40A짜리고요. 40A 4인원 변속기고 5셀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BLE 32X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D샷 1200을 지원합니다. D샷 1200, 멀티샷 300부터 다 지원을 해주고, 재밌는 점은, 오픈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재밌는 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다르죠? 지금까지 보셨던 변속기랑 다릅니다. 살짝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게, 아마 이 커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커버는 발열을 잡아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열을 잡아주는, 열 방출 효과. 알루미늄 커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BLE 32 10셋이 보입니다.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변속기 신호선을 뽑아주는 포트가 있고,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 전류 센서가 있고, 네. 전압, 배터리 전압 올려주는 포트, 그 다음에 1, 2, 3, 4 신호선, 그리고 5V, 5V 3A 출력을 지원합니다.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보통, 4인원 변속기들은 BEC가 없어서, 따로 BEC를 달아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5V를 무려 3A나 올려준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영상통신기가, TBS UniFi Pro 5.8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게 5V예요, 출력이. 그게 HV는 이제 배터리 전압 그대로 쓸수 있는데, 27V까지인가? 쓸수 있는데, 제가 쓰는 건 5V 전용이기 때문에 항상 5V 전원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형태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렇게 배터리 들어갈 신호 연결할 수 있고 위아래 납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아래로 납땜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각각 이렇게 모터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열어보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열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죠? 이게 아마 서멀 접착제인 것 같습니다. 서멀 접착제로 아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달아이씨 엔진 40A. 예, 그리고 BLE 32 4인원 ESC. 그리고 3에서 5셀 지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CE, 뭐 인증 마크 같은 거 보이네요. 일단은 방열판 커버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돼서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시핀 포트가 있습니다. 위 5핀, 아래 5핀에서 시핀 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하비윙 40A 변속기처럼 이렇게 바로 올릴 수 있도록 FC를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아마 디자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것 같고 아직 달아이씨에서 FC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예, 나중에 나오면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예쁩니다. 디자인은 예쁘고요. 기존에 봤던 변속기들하고 크기를 비교했을 때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빼놓은 변속기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가 시카다 35A짜리인데, 대략 폼팩터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핀이 좀덜 튀어나왔죠? 이쪽에
납땜하는 부분이 여기가 좀더 튀어나와 있고 여기 덜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요즘 나오는 엑스바디 쪽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짝 열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진동 방지용 고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끼워서 바로 마운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FC는 이 진동방지용 고무를 많이 쓰는데 제 변속기에는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력적으로 딱 적당한 사이즈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연결된 사이즈를 좀 보면 볼까요? 이렇게 보면 높이가 한 5.5mm 정도, 5.5mm 정도 되게 보이시나요? 한 5.5mm 정도 되는 5.5mm, 6mm 정도. 전체 크기는 한 8mm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4개 들어 있고 콘덴서가 하나 보입니다. 콘덴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콘덴서는 470짜리가 들어있네요. 로우 ESR 버전인 것 같고요. 로우 ESR인 것 같고, 펫 콘덴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470A. 요거는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용량이 큰 걸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짝 드러내보면, 이 자체가 고무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관통 너트 긴게한 20mm 정도 되는 볼트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얘는 매트 쇠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관통 서포트가 이렇게 4개가 각각 껴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커넥터 배선이 있네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호선부터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략 보니까 여기 이제 볼트 쪽 신호선 4개,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선과 5볼트 선인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는 아마 같이 쓸 테니까요.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되게 심플합니다. 단순하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거는 요 진동방지 포스트가 잘 나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구성이 단순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한번 올려서 성능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다랄씨에서 직접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디 OEM으로 납품을 받은 것 같아요. 형태적으로 봤을 땐. 하여튼, 약간 그 디자인적인 방열판 구조를 줬다는 점에서는, 센세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기존에 저희가 썼던 변속기들은 방열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제가 그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만큼 발열이 많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방열판을 쓴다는 건그 자체 발열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하비윙 40A짜리도 방열판이 이렇게 두껍게 달려 있었잖아요. 그만큼 발열이 많이 날수 있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접점도 이렇게 금 도금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후한 점수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성도 되게 깔끔하고 대략 그 제가 보기에는 코팅 처리도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 코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기판 삽입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납땜이 지저분하거나 그런 마감도 안 보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후한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능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운트를 해서 올리면 적당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올려서 동작하는 거를 한번 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것만 보고 살 수는 없지만, 예, 여러분, 가격을, 예쁜 것만 살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좀, 어차피 D샷으로 넘어가는, D샷 1200으로 넘어가는 요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 잠깐 읽어드릴까요? 아, 여기 있네요. 매뉴얼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빛반사가 좀 있네요. 배선을 이렇게 놓고요. 뒤집어서. 뒤집어 놔야지 그림 딱 맞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 센서 5V, 그 다음에 4321 신호선 볼 전압, 배터리 전압, 그 다음에 그라운드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놓겠죠. 1234 볼트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트 50A까지 지원하고, 로우 ESR, 요거, 이 1150짜리 로우 ESR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캐퍼시던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 어쨌든 전류 센서도 포함되어 있고, BLLE를 GitHub에서 다운받아서 할수 있다. 뭐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통해 갖고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뭐 이걸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리고 바로 세팅 별도의 세팅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랄씨 엔진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막상 그 사진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좀 매력 있어 보입니다. 아, 중요한 걸안 했네요. 예, 무게 한번 제가 달아봐야죠. 스펙 시트에는 오픈을 한 김에 무게 달아봐야죠. 스펙 시트에는 무게가 16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빼고 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울이 어디 갔죠? 제가 요새 기체들을 다 뜯어놓고 돌아다녀가지고 회사에서 일도 많고 야근도 많고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이 없네요. 무게는 제가 다음에 조립기 하면서 한번 달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은 매력적인 다랄씨 엔진 외관과 스펙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성능 테스트하고 이런 거 보고 나서 구매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지 마시고 작동하는 거 한번 성능이나 사운드 이런 것들 모터 반응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달았을 때 어떤 모습인지 사실 이거 위에다 FC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신 다음에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한 7만 6천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알리에서는 벌크라 그래서 이 벌크 포장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포장 이런 포장이 아닌 벌크 포장으로 해갖고 56불 정도 16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게 정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랄씨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랄씨가 사실 그렇게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쁜 다랄씨 엔진 40A 변속기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금빛 대리였습니다.